지금 운동을 하러 와서 옷을 갈아입고 있어요. 네. 운동을 하면서 샴푸 같은 거 아니면 바디 샴푸 같은 거 되게 많이 쓰는데 제가 놀랍게도 한국의 보호의 날로 후원선수로 선정이 되어서 리뷰를, 그래도 유튜버니까 리뷰를 한번 촬영을 해보기로 했어요. 4종을 받았는데 그걸 돌아가면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제일 먼저 요거 써보기로 했어요.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씩 돌아가면서 하나씩 찍어보려고 해요. 우선 운동을 해야지 씻을 수 있겠죠? 보호의 네로 페퍼민트. 이거 진짜 말 그대로 약간 박하향이에요. 페퍼민트 같은 박하향이고 되게 상큼한 기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머리 안 막 이런 데가 막 시원하거든요. 뭔가 청량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상큼하고 시원하게 씻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지금까지 쓰는 샴푸 중에 그래서 멘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되게 맛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조금 레몬 칵테일 같은 냄새 나면서 아주 괜찮습니다. 오늘 페퍼민트 블루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근데 내일 운동하면서 다른 것도 한번 써볼게요. 오늘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약간 카페 힘나고 막 했으니까 과일 빼고 노래 프로페스티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옷을 갈아입고 운동을 하고 올게요. 자, 오늘도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이걸로 한번 씻고 와볼게요. 자, 일단 노래 브라운으로 씻고 왔습니다. 솔직히 페퍼민트랑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똑같이 시원한데 근데 얘가 약간 조금 덜한 것 같고 냄새도 약간 뭐라 그러지? 레몬탄 꿀물? 약간 그런 냄새가요. 근데 지금 신기하게 며칠 지났는데 공통적인 것 같다면 이걸 쓰면서 좀 자극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왜냐면 피부에 트러블이 되게 많았는데 평소에 면도를 되게 많이 하고 근데 보호네로를 쓰기 시작한 이후로 약간 피부에 트러블이 되게 많이 없어졌어요. 씻었으니까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운동 많이 할게요. 끝나봅시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리퍼플 이걸로 한번 씻어볼게요. 지금까지 리뷰했던 것보다 냄새가 많이 나고 이 제가 봤을 때 보라색이라 그런데 눈을 감고 맡으면 약간 오렌지 냄새가 나고 그리고 자극은 약간 그 시원한 느낌 있잖아요. 화끈거리는 느낌 그런 거는 앞전 제품들보다 이게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뭔지 모르게 근데 뭔가 먹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아무튼 오늘도 운동했고 또 내일도 다른 걸로 씻어봐야죠. 아, 자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노니그린 요걸로 한번 씻어볼게요.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니긴 한데 되게 기분 좋은 게 이렇게 왔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있잖아요. 아침 일찍 이럴 때 혼자 와가지고 열심히 운동하고 가는데 이럴 때 되게 좋거든요. 몸 풀고 그런 다음에 제 운동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운동 끝나고 왔습니다. 오늘 그럼 요 얼리우남 리퀴드 수프 노니그린 뭐 입고 왔습니다. 되게 많이 맡아보던 냄새인데 어딘가 했더니 그 하리보나 그 왕꿈트리 젤리 같은 거 있잖아요. 소금같이 막 싸우한 거 약간 달라붙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냄새 나요. 그 마찬가지로 되게 상큼한 냄새인데 약간 달콤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근데 요거 되게 익숙한 냄새라가지고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가 쉽겠네요. 약간 젤리 냄새 납니다. 젤리. 네, 근데 똑같이 다른 거랑 마찬가지로 시원한 부분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운동하고 쓰기에는 보호에너로가 공통적으로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간 리프레시 될 수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노니그린까지 4종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종 전부 다 써봤습니다. 오늘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리뷰다 보니까 좀 각도가 다르죠. 보호에너로우 리퀴드 소프 4종을 전부 다 한번 써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맨 처음에 써서 그런 인상이 좀 깊게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페퍼민트, 파란색 페퍼민트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게 좀 청량한 느낌, 왜 그 맨솔 느낌 있잖아요. 그 씻고 나오면은 그 확 오는 그 화끈한 느낌. 여러분도 아마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건데 그 느낌이 제일 강하게 오는 게 이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요 친구들은 그 느낌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좀 화끈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얘를 되게 좋아하는데, 다른 분들, 특히 여자분들 같은 피부 약하신 분들은 이거 좀 너무 뜨겁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굉장히 추천을 하고 싶어요. 향은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냈다 약간 레몬 베이스의 무난한 향들이에요. 근데 다들 어디선가 한 번쯤 맡아본 듯한 그런 약간 되게 친숙한 향들입니다. 그리고 고형 제품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바솥이죠. 바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형이다 보니까 그 향을 훨씬 더 좀 더 노골적으로 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사용해보니까 아무튼 향이 굉장히 좋아요. 아, 그리고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솥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 비누를 운동 끝나고 어떻게 들고 다니냐 이렇게 말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메쉬 형태의 플라스틱 바구니를 사가지고, 바구니가 아니죠, 플라스틱 주머니를 사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들고 다녀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두면은 제 가방도 지금 메쉬 재질이긴 한데 그 안에서 조금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빠르게 건조가 되는 편이에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4종을 다 사용하고 보니까 좀 자극 없고 되게 가성비 좋은,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추천할 만한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출시 1주년을 기념해서 지금 30% 세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리퀴드 수프하고 바솥을 세트로 해서 같이 팔거든요. 한 세트 정도 같이 구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주짓수 하는 분들한테 더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오늘도 리뷰는 여기까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두 번째 리뷰인데 아직도 여전히 어색하네요. 그럼 또 저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른 리뷰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